아파가지고 또 사람들 모인 데서 먼지 나고 이런 데서 또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둘째 동주인은 두고 가라 그래서 두고 왔대요. 안 보고 싶어. 걔가 또 얼마나 이쁜데 꼭 나처럼 생겨가지고 아 이뻐가지고. 어때요? 할아버지와 저 많이 닮았나요? 이면식의 집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담한 극의 건물이 바로 둘째 딸 가족이 얼마 전부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이라고. 자,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러브하우스. 아담하고 아늑한 거실은 들어가자마자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해주고 둘째 손자 주환이의 침대는 놀이공간도 되고 잠자는 곳도 되는 곳이라고.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 깔끔한 느낌의 부엌까지. 신혼방이었죠. 그 시절에는. 근데 확실히 이제 아빠 집에도 없었던 엄마의 사진이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아, 네. 제가 이거는 가지가 이제 제 방에만 갖다 놨어요. 또 아빠는 이제 시간,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는 또 되게 굉장히 기억하기 힘든 시간이라 굳이 이제 아빠한테는 원래 여기다가 안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또 저희 엄마니까 또 보고 싶고 추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네, 잘 안 보이게 내놓으신 거는 아니신 네, 것 같아요. 저만 볼 수 있게 너무 올려놨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한 켠에 엄마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그다음에 아빠 엄마 찍은 사진 뭐 저랑 찍은 사진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빠는 아빠한테는 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은 네, 그렇게 일부러 슬픈 기억을 이렇게 저희가 막 만들게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네. 따님들만 그냥 간직하고 네, 저희만 네. 간직하고 있어요. 아, 여기 거의 놀이방 플러스 게스트하우스 역할할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로 오면은 숙박료 2만 원씩 여기 뒷창에 이제 좀 길이지 않아 왔다 갔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 네. 잘해놨다. 이렇게 하면 밥만 가야 되네요. 다 가려놔야지. 잘했어. 그때 거실을 구경하던 이면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손자 주환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텐트. 이게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야. 일로 와봐. 그 모습에 은근슬쩍 둘째 사위도 가보지만 이렇게 저도 한번 단번에 거절. 잘 놀아주시고 또 일단 밖에 정원에서 놀 수 있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이게 좀 주택이 정원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정원이 있는 곳에 살고 싶었어요. 아 이거 벌써부터 부담이. 정원 화분 몇 개 더 샀지. 우리 사이가 가져온 건 이거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 집에 있는 가구는 다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내가 만들어준 것도 있어. 많이 봐. 과연 이면식이 둘째 딸 가족에게 만들어준 가구는? 여기서 이거는 내가 다 만들어줬어. 이거. 와. 근데 이게 비록 잘 만드셨네. 베이나로 만들었지만 이 베이나가 얼마나 비싼 건데. 아, 이 아이들 장난감 이 장식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직접? 이 장을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빠? 직접 만드신 그럼. 거예요. 우와. 아빠 나도 만들어주세요, 책장. 주하나 좋겠다. 이거를 자네가 돈 주고 산다 그래. 네. 자동차도 이 도이 앞에서 100만 원. 그렇죠. 이거 아니야, 100만 원까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기증한 거야 이거. 이거 딱 주환이 높이 하면 되겠네. 할아버지 이면식이 손주 주환이를 위해서 제작한 이 테이블. 앉아서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다목적용이라고. 그거 같아요. 도마. 이거 내가.
도마 찾아서 만든 거 아니죠? 아니 고깃집 도마 같은 거 이거? 나는 자네 아무리랑 그런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서 몰랐어요.